아, 이제 고등학교 때 엄마가 좀 이렇게 자궁쪽으로 좀 큰 수술을 하시게 됐거든요. 근데 갱년기까지 겹치면서 제가 이제 진학 문제 때문에 엄마 이제 속을 썩이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. 그래서 원래는 이제 노래 쪽으로 좀 전공을 하고 대학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접어두고 이제 나중에 하자.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학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돼서 지금 아직까지 열심히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참 이 아름다운 스토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는.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아, 다시 행복을 찾았구나 하고 끝내면 되는데 무슨 위인전도 아니고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어. 우리 둘째 따님이 또 사고를 쳤대요. 무슨요? 이실직고 하시죠. 어떤 사고를 치셨습니까? 제가 원래 좀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요새 트로트 버스킹을 다니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여기가 너무 꿈이었던 게 장윤정 언니를 보고 이제 트로트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. 어머나, 저런 저런. 네. 버스킹을 주로 이제 부산에 광안리나 해운대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가끔씩 하는데 지금은 좀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조금 쉬고 있는 중입니다.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? 네, 주현미의 또 만났네요 준비했습니다. 네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